시내버스 기사가 불이 붙은 채로 달리던 차를 세우고 직접 불까지 껐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승객들은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달리는 화물차 짐칸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불이 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달리는 화물차. 추월해서 화물차를 멈춰 세우더니 버스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들고 뛰는 운전기사. 2분여 만에 불을 끕니다. 이 버스기사는 1년 반째 영월에서 버스를 운전해온 42살 이정환 씨. 버스 운행 도중에 화재를 목격하자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직접 진화에 나선 겁니다. 경적을 울리면서 세우려고 했는데 인지를 못하시고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월을 해서 도로가 산과 인접해 있어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붙을 수 있었던 상황. 이 씨는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네요. 그랬어요. 차 몰고 간 사람이 모르고 계속 갔으면 차가 폭발할 수도 있고 불날 수도 있고 참 살기 좋은 세상이네요. 여기는 내가 그랬어요. 영월군과 버스회사는 이 씨의 적극적인 행동이 대형 사고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표창장 수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